너 자세히 보기 보면 바로 극코된다. 지은 니은 수고해라. 아니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이런 스킨 못 써, 진짜로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덴모입니다. 스킨을 리뷰해 주는 남자, 뭐였지? 스남 김덴모입니다. 네. 네, 오늘 리뷰해 볼 애보리 꿈날개. 이게 뭐 별수호자 컨셉이라고 하나요? 그 롤의 별수호자?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, 일단 한번 껴보고 이야기해 보시죠. 아 이거 세트로 사야 된다. 8900VP 충전해서 왔는데 씨. 아유 9900VP야 씨발. 존나 비싸네. 근데 뭐 유튜브 또 참고용으로 또 보시니까 제가 대신 사서 리뷰를 하는 거고요.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. 세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고스트, 벤달, 오딘 스펙터, 마법봉까지. 근데 얘 뭐야? 기본 크로마색이 다 달라요? 어? 왜 그건 좀 메리트가 있을지도? 아 근데 이거 그냥 딱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는 일단 불호야. 유리 깨지는 소리 날것 같아 총 쏘면. 원래 그 FPS의 감성에 좀안 어울린다랄까? 이런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? 바로 극코된다. 지은 니은 수고해라. 아니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이런 스킨 못 써, 진짜로. 1번 눌렀는데 이런 스킨 뜨면 그총못 쏴. 아시잖아. 너무 비싸. 아잉 댕모 이지랑 한다. 좁혀고 싶게 말이야. 아니 꺼낼 때 왜 이래. 아 캐릭터 체인지냐고 지금. 아니 원래 벤달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. 근데 사운드 맛있는데? 어? 야 잠깐만. 얘 좀 귀엽다? 귀여운데 이 새끼? 오! 이 새끼 끼 부리는 거 봐라? 가만히 있으면 잠도 잔다고? 어! 총 든 상태로 점프하면 같이 점핑 점핑함. 이 새끼 지은이 은음못한 아빠 미소 번호? 와 근데 발로란트 씨발 이제 이런 걸로 공략하는 거야? 아 이제 총 디자인 말고 이제 캐릭터로 이러기 있어 진짜? 얘가 장전도 대신해 준다고? 이 새끼 봐라? 좀 자 자라고 임마 자! 에이 잘 자네. 귀엽네. 된모 표정 다 녹았다 그냥. 여기 토끼 뭐야? 이 새끼 봐라. 아 근데 시야 존나 가리네. 강마다 이름이 다 있다고? 고스트에도 있나? 뭐야 얘 왜 기본 같지? 와 잠깐만. 아니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이런 스킨 못 써, 진짜로. 아니 사운드를 내는 게 존나 이거 호네 이게. 에이. 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. 생각보다 그런 유리창 깨지는 사운드는 안 나는데? 무거운 듯 하면서 안에가 뭔가 빈 거 같은 그런 사운드? 그게 뭔지 알지? 텅 빈 무거운 약간 드럼통 때리는 느낌?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근데 호의 느낌은 좀 아니다. 그냥 스펙터는
그냥 대중적인 사운드 딱 넣었네. 약간 아이온 같은? 되게 가벼운 침 튀기는 느낌, 그 뭔지 아시죠?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운드만 보면은 막 그렇게 호다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. 인정? 오딘 치고는 괜찮은 것 같기도?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은 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혼데? 근데 막 그렇게 이 사운드들이 특별하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다. 이미 있었던 뭔가 사운드 같은? 근데 나와 말랑아. 네, 이 스킨은 말랑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새끼. 네, 총 안에 사는 기생충들이죠. 근데 얘네가 제가 보기에 이 스킨의 포인트다. 좀 귀엽긴 해 진짜. 이 상대방의 얼굴에 총알을 박아서 피를 터뜨리는 그런 게임에 이제 얘네가 나오는 거야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다, 그죠? 나 진짜 그런 게임이 맞잖아요. 저희 그런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.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디자인은 사실 1티어라고 안 하면은 그게 사실 좀 억까 같고, 그죠? 아 잠만. 아 이거 맨 처음에 키워야 되는구나. 1킬 사운드 2. 아 이거 4구나. 오! 오 좋나 이거. 약간 사랑스러운 에이스 사운드다? 아 존나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이네 이거. 떼찌 새끼야, 떼찌 새끼야. 오? 혹시 들어가면? 아 씨발 뭐? 아 나 씨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. 이 세상은 어디지? 아 이게 너무 우리가 도파민에 좀 찌들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멋있는 거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챔피언스 벤달 뭐 챔피언스 팬텀 뭐 이런 걸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막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든다라는? 아 뭔가 좀 약한데라는 느낌? 아니 그러니까 얘가 약간 올라가서 약간 그 뭔지 알지? 올라가서 하늘 그 일직선에서 피웅 하면서 약간 별똥별처럼 쫙 약간 그 너의 이름은 지금 쫙쫙 이렇게 막 퍼지면서 이게 하트로 피웅 하면서 여기서 그림이 싹 그려져 이렇게. 그 정도면 와 이거 고트다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네. 뭐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모션 봐봤고요. 일단 주황색, 파란색, 초록색, 핑크색. 뭐냐 이 레이저빔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 합치진 그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그거랑 빛감이랑 약간 합친 느낌 같은데? 어? 야 너도 나와? 어 귀엽다. 이게 정면에 얘가 바뀌네. 얘가 여우로 바뀌네. 여우로 얘구나. 얘가 여우네. 아, 지 새끼야? 오, 야, 근데 파란색 이쁘다. 아, 보라색, 이거 보라색. 오, 귀여운데? 어, 요번에 얘. 얘가 얘네. 얘가 얘야. 얘가 얘. 파란색 이쁘다. 어, 파란색 귀여운데? 오케이. 네, 다음. 넌 들어가 있어. 어, 얜 좀 비슷하네. 그 약간 덴슐랭 가이드 느낌으로다가 제가 평점을 매기자면
오딘 총소리 10점 만점에 5점, 디자인 7점, 합계 6점. 이 벤달은 나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마음에 들어. 이게 보다 보니까 디자인은 한 8.5? 아니 디자인 점수는 8.5점까지 줘야 되는 게 맞아. 이 디자인은 왜냐면 얘 이 새끼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. 포함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. 얘를 그 제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. 일단 총소리 2점, 스킨 디자인 6점 드리겠습니다. 총 4점. 아 근데 고스트는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진 않는데 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. 그 약탈자 고스트나 가이아 고스트처럼 좀 이 총구가 얇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총이 존나 잘 맞아. 이게 총기가 좀 작은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스킨 좀 고스트가 잘 맞아가지고 사운드도 약간 틱틱거리는 게 딱 고스트랑 알맞다 그죠? 나름 호 7점. 그래서 이 아 칼! 아 칼! 네, 칼은 이게 취향을 타는 거니까요, 여러분들. 1점. 네. 예, 에보리 꿈날개 전체적인 평점을 매기면은 10점 만점은 5점 정도. 네.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진짜 이 말랑이 색깔을 보고, 예, 구매를 하시는 걸, 네, 추천드립니다. 진짜 이 디자인 하나 보고 이거 사야 되거든요. 디자인 하나에 지금 RP까지 합해서 20만원, 단돈 20만원에 말랑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